자, 지금 저희가 초기 점화 시 연기가 역류를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앞에 보이시면 연기가 안 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초기 점화 시 연기가 안 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초기 점화할 때 통나무를 원형 통나무를 넣은 게 아니고 통나무를 쪼갠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거를 3개 정도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아직 불씨가 살아있고 하는 거를 지금 버닝타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해볼 건데 지금 11시 10분입니다. 여기서도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1시 10분 예, 됐습니다. 자, 지금 20분 정도 지났고 불을 붙인 지는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50분 31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불씨가 잘 살아있죠. 지금 저희는 소문을 열어놓은 상태고 공기 조절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부에 연기 한번 보실까요? 연기가 지금 안 나죠. 카메라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조작이 아니라는 거 지금.
Okay.
이게 소문 이렇게 열었는데도 지금 이거 시간 확인해 보시면 1시간 40몇 분이에요. 근데 이 소문을 닫고 이 공기구멍을 최대로 닫아 놓고 불씨만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한 2시간 반 이상은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공기량을 많이 투입을 시켜도 버닝 타임이 2시간 이상 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요 정도만한 나무를 3개 넣었을 때, 근데 통나무를 넣었으면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그런 건 굳이 저희가 설명드리고 뭐 영상을 안 보여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기가 지금. 그런데도 시간이 엄청납니다. 자, 영상 계속 시청해 보겠습니다.
공기 조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공기 조절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1시간 47분이에요, 1시간 47분. 일반 철판 난로들은 1시간마다 나무를 넣어야 돼요, 1시간마다. 철판 씻는 데까지는 뭐 2시간, 3시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불씨가 있어야 다시 불을 붙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고. 자, 그리고 저희가 한 30분 뒤에 불씨만 살아있을 때, 나무를 넣었을 때, 점화가 쉬운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2시 반이에요. 지금 영상 킨 지는 1시간 50분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30분, 1시에 저희가 이 불씨만으로 열량을 재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지금 영상 편집 하시나 좀 주세요. 저 잠시만요. 하시죠. 저희가 잠시만요. 연락을 잠시만요. 아,
자, 지금 보시면 주력 없이 딱 1시 됐습니다. 1시고 지금 거꾸로 안에 보시면 불씨가 살아있죠. 제가 한번 추가로 나무를 넣어서 불씨도 한번 살려보고 열량 한번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잣나무로 한번 불씨 살려보겠습니다. 이건 땀을 넣었는데 이제 불씨 살다 보니까 잣나무 좀 바로 붙이는데 저쪽에 나와서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에 사람 이거 좀 지금 잣나무를 넣은 상태인데 이제 불씨가 살아있다 보니까 바로 불 붙습니다. 잣나무들은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잣나무로 해가지고 불씨를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굵방한 나무를 낼 거예요. 나무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넣을 건데 지금 불이 보시면 뒤로 빨려 들어갑니다. 불이 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넣으실 때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뒤로 빨리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에 하나 더 넣고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소리가 나요. 지글지글지글. 그게 젖은 나무를 떼어서 그래요. 저희는 일부러 좀 젖은 나무를 떼어서 연기를 더 많이 나게 할 겁니다. 이 안에서 연기는 많이 나요. 하지만 위로 안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핵심이 뭐냐? 열량 자체는 유지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량이 유지되면서 버닝 타임이 뭐 5시간, 6시간 가는 난로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나무를 넣었을 때 그냥 나무만 넣고 그냥 바로 침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씨가 알아서 살아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불이 활발 타면서 버닝 타임이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가는 난로들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 자,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영하 날씨예요. 그래가지고 박대기가 지금 거의 다 소모가 돼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거꾸로 초기 점화시 연기가 안 새어 나오는 거, 연기는 나지만 실내로 유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통나무 조그만 거
조그만 통나무를 넣었을 때 버닝 타임, 그리고 불씨가 살아있을 때 재점화 쉽게 하는 방법, 재점화시 또 연기가 안 난다는 점. 총 이렇게 4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단 하나의 주접도 없이 풀로 찍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료 자체가 일단 좋아야 돼요, 사장님. 연료 자체가. 그리고 2번이 난로의 성능, 거꾸로 나는 성능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거꾸로 난로가 왜 핫한지. 아무튼 영상으로 다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길게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시청하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벽난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에서 시대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